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 무의식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스스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셀프 감정 치료 실전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감정의 주제는 무기력인데요. 감정 치료라고 하면 화병,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시겠지만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환자분들 대부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감정 치료 항목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긴말몇 마리조차도 하기가 힘듭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감정 치료를 시도라도 하죠. 그래서 무기력에 대한 셀프 감정 치료부터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무기력한 분들을 배려하여 오늘 영상은 짧습니다. 길지도 않고 화려한 단어도 없지만 그래도 이 짧은 문장이라도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해보면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무기력을 스스로 치유해 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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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로 내가 치료하고 싶은 감정들을 두 개의 심장과 연결된 혈자리를 두들기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두 심장의 혈자리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주면서 진행합니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 손을 바꾸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난다. 나는 점점 더할수 있게 변화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에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던 모습이 완전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강하게 상상하면서 후계혈을 두드려 주세요. 마음속에서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마음속에서 아, 이제 되었다라는 느낌이 오면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상상해 줘야 됩니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한 셀프 감정 치료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무기력하면 이런 것들을 따라하실 힘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따라 해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